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IT 전방꾼 지식 PD 고수입니다. 오늘 굿모닝 하이텍과 토크IT 함께하는 63회 GIT 웨비나 오늘 주제는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가는 가장 쉬운 방법, VMware VCF 네, 관련돼 가지고 굿모닝 하이텍의 김경수 이사님 게스트로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있잖아요. 네. 이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데 일단 제목을 봤는데 일단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주제 이렇게 잡은 거 네,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맞습니다. 많이 안갈 거라면 이렇게 안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정말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필드에서 느끼는 게. 일단은 퍼블릭 쪽으로는 많이들 도입해서 쓰고 계세요. 이미 아시다시피 온프라미스 쪽은 다 가상화나 일부 그런 부분들을 구축해서 쓰고 계셨는데, 저는 이제 퍼블릭으로 안갈것 같았던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퍼블릭 쪽도 많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온프라미스 쪽도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이두 개를 어떻게든 운영 담당자나 IT 담당자, 관리자분들이 이제 묶어서 쉽게, 보다 쉽게 관리를 하고 싶은 측면들이 있고요. 네. 니즈들이 그렇게 가끔씩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제 기업들이 이제 쓰면서 네. 처음에는 와, 유연하다, 막 좋았잖아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신경 좀 써야겠는데, 비용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네, 만나보면? 그렇죠. 저희도 이제 고객분들이랑 미팅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비용에 대해서 문의가 이제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견적이나 이런 걸 받아보면, 야, 좀 이거 좀 많이 싼데? 그럼 한번 도입해볼까 했다가 다음 달 돼서 어떤 서비스라든지 백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런칭을 하시다 원래 보니까, 온프레미스 그냥 썼던 네, 것들. 그렇죠. 뭐 라이센스 있거나 유휴 장비 썼던 것들이 퍼블릭으로 올라가면서 쓰시다 보니까 매번 비용이 되는 거죠. 이게 다음 달, 다다음 달, 이제 한달 뒤에 이제 차지가 되는데 보면 비용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안쓸 수도 없으신 거잖아요.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이고 인프라를 운영하고 서비스하는 부분들에 필요한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쓰실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뭐 퍼블릭을 안 쓰자 이런 것도 안될 수도 없고요. 앞으로 지금 가는 트렌드, 방향 이런 것들이 쓰시는 분위기라서 계속해서 가실 수밖에 없는. 네. 그러면서 뭔가 그 퍼블릭 클라우드의 사용을 뭔가 최적화 시켜야겠네요, 그죠? 그렇죠. 또 유연하게 쓰실 수도 있고 정말로 필요한 리소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산정해서 계획적으로 쓰시는 부분도 있으신 거죠. 그럼 어떤 워크로드들은 요 타이밍에는 온프레미어 가는 게 좋겠다는 거는 넘겨야 되고, 그죠? 그렇죠. 그럴 때 뭔가 워크로드가 아주 쉽게 빨리빨리 왔다 갔다리가 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로 로컬과 같이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이 같이 대역돼, 같이 엮여져 있으면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서비스를 쓰실 때 퍼블릭으로 갔다가 이제 사용을 빼. 그럼 다시 온프라미스 내리는 이렇게 유연하게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VCF,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거기서 역할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런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고객분들한테 이제 사용하셔도 유연하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네,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제가 앞에 부분은 지금 이제 현재 IT의 트렌드라든지 방향성, 그다음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나왔던 부분들, 아마 아키텍처에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제가 한 요번 코로나 그 시기에서 EBS에서 무슨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이제 그게 어떤 다큐멘터리였냐면 이제 차세대 산업, 차세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뀔까? 그래서 농업 부분이 나왔어요. 아, 유망한 산업으로?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바뀌게 아, 바뀔까다가? 될까? 그래서 농업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아시다시피 뭐 농기계를 쓴다든지 미국처럼 이제 땅이 큰 데는 이제 기업형 농업이라고 하죠. 이제 농약을 비행기로 뿌린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테스트했던 거는 자기 이제 농작지를 이제 드론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거를 시범을 하셨어요. 올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저 드론을 통해서 농작지를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냐면 드론이 농작지를 전체 다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다가 모니터링을 해요. 현재 농사되고 있는 작물의 현재 상태라든지 또는 해충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농약을 뿌리고 이 드론이 돌다가 배터리가 다 되면 충전 장소에 와서 다시 차지를 하고. 그러니까 관리자는 저 멀리 원격지에서 이 드론을 통해서 자기 농작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드론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요두 개가 만나서 바뀌게 된 거죠. 저는 요걸 보면서 아, 대박, 신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전통적인 농업에서는 기계로 한다든지 했던 것들을 드론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바뀌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환경에서 저희가 이제 백신을 맞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는 특히나 의료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저는 이제 학부모인데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예방접종을 맞은 거에 대한 리스트를 이제 학부모들이 받게 돼 있어요.
그것들이 다 전산화돼 있어서 혹시나 누락돼 있는 것들은 언제까지 입학 전까지 다 맞아달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요. 이런 것들도 다 전산화돼 있고 환자분이 어떤 병원을 3차 병원을 간다든지 했을 때 기존에 1, 2차 병원에서 받았던 내가 투약했던 리스트들 이런 것들도 다 일원화돼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IT 기술에 만나서 이제 바뀌게 된 부분들인 거고요. 아마 PD님도 뭐 페이류를 많이 쓰실 거예요. 지역화폐도 쓰실 거고 뭐 결제를 한다든지 예전에는 크레딧카드 하나로 다 결제를 하셨어요. 뭐 현금은 안 들고 다니긴 하셨는데 지금은 핸드폰 하나, 모바일 하나로만 들고 가서 어디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식당을 가서 음식을 드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산업 부분들이 IT 기술을 점자적으로 합쳐지고 융합되면서 바뀌게 된 거죠. 요새 지갑이 잘 안 팔리는 것 같아요. 네. 요새는 워치류가 그렇게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IT 기술들이 각 산업 분야에 머지가 돼서 그 융합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환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또는 원격지 근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기업체에서는 이런 환경들이 있을 때 자기네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어야지만 그런 식의 업무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구현해낼 수가 있고 또 서비스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요새 가장 많이 했던 것들이 해외 기업체에서는 더 이상 개발자분들이라든지 관리자분들을 로컬로 불러들이지 않아요. 그냥 쓸 수 있는 노트북이라든지 패드 이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택배로 배송해서 너의 계정과 아이디 패스워드를 줄 테니 네가 이 시스템에 접속해서 근무를 해라. 그리고 퇴사하면 그 IT 기기들은 반납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네가 굳이 온사이트 출근을 안 해도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이제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개발자분들이 이제 면접을 보실 때 저는 재택근무를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라는 것도 이제 물어볼 수 있는 단계로 많이 패러다임들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복리후생 체크하듯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특히나 게임 개발자든지 굳이 내가 온사이트를 안 가도 하실 수 있는 업무분, 직업분들은 물론 온사이트에서 하셔야 되는 직업분들은 좀 아직까지도 안 바뀌는데 그게 아니라 원격지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이렇게 리모트 업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게 바뀌게 된 거죠.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어떤 IT 회사는 뭐 그냥 동남아인가 어디 아시아에 뭐 1년인가 뭐 몇 달간 뭐 네,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거기 가서 네가 네 디바이스로 우리 로컬 시스템에 접속해서 업무를 보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가 않게 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왜냐면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들이 많이 바뀌게 된 거였어요. 제가 IT를 이제 업무를 배우면서 제일 많이 했던 이제 아키텍처 그릴 때 나왔던 게 1티어, 2티어, 3티어 맨날 얘기했어요. 왜 그렇죠. 마스 TV? 물론 지금도 쓰고 계세요. 그건 저도 IT 배울 때 그거 안 썼는데. 네. 지금도 쓰고 계세요. 지금도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웹마스 TV 다시 쓰시고 이중화도 하고 막 웹 뭐 L4 뭐 다 쓰시고 계시고 아직까지도 쓰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시고 온프라미스드 클라우드를 쓰시니까 이런 서비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인프라도 규격화되고 바뀌고 이거에 따라서 서비스들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요구들이 계속 바뀌고 생경량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빅데이터라든지 뭐 GPU를 통해서 뭐 머신러닝을 한다든지 AI를 한다든지 아니면 요새는 IoT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내가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에어컨 켜지고 TV 켜지고 뭐 냉장고에서는 오늘의 메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저게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저런 1티어, 2티어, 3티어의 아키텍처로는 하실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서비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아키텍처가 계속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아키텍처가 나와서 어떤 서비스가 될지도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때까지 계속 IT 사업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제조 공정이랑 저희가 이제 미팅을 하다 보면 제일 늦으신 부분이 제조 공정이에요. 왜냐하면 물건을 찍어내는 부분들이 있고 공정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공정에서 하나가 멈추면 그 다음 공정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비용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런 공정에서도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이 사이클을 바꾸는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들이 이제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GPU라든지 또는 여기서 말하는 IoT는 이런 식이에요. 장비의 센서를 다 일일적으로 관리를 해서 한쪽에 관리자분들이 이 장비의 불량이라든지 아니면 이 장비를 갔을 때 이 관리하는 담당자분들이 갔는데 사고가 많이 났어요. 인적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럼 여기에 센서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서 사고가 났는지 미리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 제조 공정도 스마트 팩토리로 많이 바뀌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고 있는 추세일 거고요. 어쨌든 모든 분야가 결국 이제 애절하게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VMware도 아마 VMware 제품들을 써보셨던 고객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VMware도 기존에 단순히 인프라에 종속돼 있던 부분들, 뭐 스토리지, 서버 이런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가상화 솔루션으로 대체가 됐고, 이게 이제 제가 좀 이따 얘기할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하나 더 올라가서는 퍼블릭 클라우드, 각 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쓰셨던 부분들에서 연계를 할 수 있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을 서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국내에서도 KT 쪽에서도 아마 VMware 쓰는 팟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로컬에서 쓰는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쓰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레벨업, 빌드업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온프레미스 쓰던 VMware의 UX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분들은 이질감도 없고 하나의 동일한 UI를 쓰기 때문에 유연하게 또는 편하게 여기서 썼던 거 여기서 똑같네, 메뉴도 똑같고 어렵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앞으로에 가는 이런 트렌드들이 클라우드로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아 퍼블릭 클라우드 그거 되겠어? 라고 했는데 제 예상과 반대로 점차적으로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업무들을 올리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단순히 로컬을 가상화했을 때 뭐 오라클 DB라든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든 올리지도 않았어요. 이거 크리티컬한 건데 어떻게 우리가 가상화로 가냐? 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무조건 빼놨는데, 이제는 국내에서도 뭐 기업분들이 메일 시스템 같은 중요한 것도 가상화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트랜스포메이션 되고 퍼블릭도 많이 쓰고, 예전에는 게임하는 회사분들이 게임하는 업체분들의 그 웹, 그러니까 단순 웹 로그인하는 그런 부분들만 이제 퍼블릭으로 많이 올리셨어요. 왜냐하면 서비스 크리티컬이 낮은 것들만 먼저 올리셨다가 해봤더니 나쁘지 않으신 거죠, 퍼블릭도. 그러더니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퍼블릭 쪽, 즉 클라우드 쪽으로 가는 저런 업무군들이 많아지게 되고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퍼블릭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은 거기서 쓰는 장비에 대한 노하우, 인아웃이나 이런 것들을 로컬에서 관리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서비스만 체크할 수 있으니까 굳이 장비를 더 도입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아까도 피디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비용에 대한 문제로 가면 그걸 이제 적절히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고객분들의 그런 클라우드를 컨설팅 해줄 때 두 가지를 얘기를 해드려요. 하나는 인프라가 표준화가 돼 있어야 됐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동일 벤더를 다 쓰면 되는 거냐? 그럼 다른 벤더 안 쓰고 뭐 그냥 쭉 이것만 그런 표준화가 아니라 스토리지는 어떤 정책, 그러니까 중요 서비스는 2벌 복제, 3벌 복제, 또 DR은 이런 식으로 가겠다. 또 네트워크는 이런 식으로 보안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프로세스 표준화. 네, 그렇죠. 인프라에 대한 어떤 규격화되어 있는 표준화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죠. 보안도 뭐 1티어, 2티어 나눠서 어떤 서비스들은 이런 보안을 쓰겠다.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한 이런 규격화를 말씀드리는 거고, 특정 벤더만 다 써야 된다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에 올라가는 업무 프로세스도 이제는 규격화하고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DB를 어떤 식으로 결제를 하고, DB는 어떤 식, 웹은 어떤 식, 이런 식의 어플리케이션들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만들고 접속을 하시고 한다는 이 두 가지 체크 부분들을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해드려요. 단순히 인프라만 규격화가 되어 있는데 업무는 예전이랑 똑같아요. 팀장님 결제를 하셔야 되고, 근데 팀장님이 모바일로는 안 되고 무조건 내 사내 시스템에 ID 패스워드를 로그인하고 결제를 한다면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모바일로도 다 결제 가능하시죠. 문자로도 받으시고 또는 뭐 음성으로도 승인하시고 뭐 대체 결제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업무군도 서비스들도 바뀌기 때문에 요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준화를 만들어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 네 가지가 저희가 프로젝트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많이 얘기를 하시고 각각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차세대를 한다든지 어떤 신규 SDDC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한다든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장비 도입하시고 어플리케이션 올리시고 이런 부분들은 저 네 가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맞죠? 구축을 해야 돼요. 그게 인프라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구축을 하고 렉도 싣고 뭐 이런 식의 장비를 하시고 도입된 하드웨어에 펌웨어를 한다든지 뭐 바이오스를 맞춘다든지 드라이버를 한다든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을 인프라를 구축을 하시고 이게 정상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서 서비스가 되는지를 일일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주간 업무 보고를 쓰신다든지 아니면 매일 아침 내 인프라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들을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 거고 이것들을 워런티가 끝나고 유지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것들이 매번 프로젝트를 하실 때마다 똑같이 공정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각 저거는 이제 각 기업 분분마다 틀리신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내 정책상 이런 보안 체계를 가져가고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가져간다고 하면 그거를 표준화해서 맞추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표준화가 안돼 있고 뭐 이기종을 쓴다든지 뭐 멀티클라우드처럼 여기는 요걸 쓰고 저건 저걸 쓰고 한다고 하면 나중에 얘네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뭔가 증설을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시면 그거에 맞는 계획 휴지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여러 군데를 컨택하실 수밖에 없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화가 어려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표준화가 돼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화를 쉽게 가는데 이게 표준화가 안 돼 있고 여기는 요거대로 돼 있고 여기는 요거대로 돼 있으니까 이중을 다 맞추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닌데 어려워지고 비용도 그만큼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뭐는 여기서는 이거까지 티어 1까지 뭐 다 보안이 열리는데 여기는 뭐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제한적으로 티어 2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양쪽도 보안 체계도 틀려지는 거고 담당자분들은 서비스 한다든지 이런 어플리케이션 하는 것들도 당연히 체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 또는 업무, 어플리케이션의 표준화는 굉장히 중요하고 규격화를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VMware 제품을 쓰시다 보시면 저희가 저 지구본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뭐 코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인프라의 근간이 되는 거죠. 당연히 X86 CPU에 대한 부분인 거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부분. 이제 스토리지 가상화라서 VSAN이라는 제품을 얘기를 한 거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일단 코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올라가는 게 네트워크 보안, 자동화, 오토메이션들 좀 이따 설명드릴 VCF인 거죠. 요게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풀스택 HCI가 되면 저게 어떻게 보면 소프트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가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렇게 네. 얘기하고 그 옆에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자동화되어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와 같이 연계를 해서 쓰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이랑 얘기를 하거나 미팅을 하면 이제 예산 부분에 항상 걸리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 우린 이걸 도입하고 싶은데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스텝별로 가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 뭐 1단계는 하시고 2단계 이렇게 차세대로 이렇게 나가시는 경우들도 있으시고요. 근데 정 안 돼서 이렇게 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화가 안 돼 있고 운영자의 개입이 들어가니까 오토메이션 자동화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운영자분들이 이제 다 일일이 체크하시고 수동화하시고 이렇게 됩니다. 운영자분들 아세요? 그 예산 버짓해서 쓰면 쓸수록 인프라는 표준화되고 좋은 기능들을 다 쓰실 수가 있는 건 아시지만 항상 현실은 제한된 리소스와 제한된 인프라 버짓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시려고 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도 그렇게 해서 쓰시고 확장되고 이제 진화된 거죠. 아, 저 이제 네트워크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 정말로 네트워크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네, 아까 말씀 보안은 어떠세요? 보안은? 아, 보안은 한 단계 더 어렵습니다. 네. 매번 얘기하는 거 왜 난 안 되냐는 거죠. 내가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으신데 보통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한 1티어, 2티어, 3티어에 있을 때 뭐 와스는 어디로 나가고 웹은 뭐 당연히 방화벽 근처로 나가서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뭐 라우팅 걸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 어렵습니다. 네. 그런 물리적인 부분들이 다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가상화를 이제 고객분들의 얘기를 하거나 할 때 저거 들어오면 뭐 다 빼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뭐 L4도 빼고 네, 네. 뭐 파이어도 빼고 아,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얘는 그런 가상화되어 있는 존에 저 기능들을 물리적으로 대신 가상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상단에는 빼뿜 밑에 방화벽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거고 네, 네. 네 맞습니다.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렉이 있고 여긴 다 이제 세그먼트가 틀리고요. 거기에 되는 서비스들도 다 틀립니다. 이제 저런 것들을 각각의 내가 서비스 정책에 맞춰서 누구는 방화벽을 넣어주고 누구는 라우팅을 넣어주고 이런 것들이 가상화 논리적인 이제 SDS를 쓰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10번 대역 때 랜선 꽂고 뭐 20번 대역 이런 것들을 이제는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저기서 유연하게 담당자분들이 네. 이제 나누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인프라의 부분들, 당연히 CPU의 부분, X86 이런 부분들,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어떤 정책, 내가 몇 벌 복제를 가져가고 DR은 어떻게 한다든지, 그 다음 네트워크는 보안은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세그먼트는 어떻게 나눌 거라든지, 그 다음에 요새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시고 온프레미스가 어느 정도 이제 클라우드화 되다 보니까 저 이제 관리해 주는 이 인프라를 관리해 주는 저희 이제 CMP라고 얘기를 해요. 클라우드 매니저. 네네. 이게 굉장히 이제 요구하는 조건들도 많아지고 이제 더 커지게 됐어요. 중요도가 높아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표준화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많이 착용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부분도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이런 부분, 이런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 또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부분들을 다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라이프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게 말 그대로 VMware 클라우드 네. 파운데이션이에요. 사실 우리 예전에는 요거 하나하나를 네. 한 조직이 따로따로 네. 조직들이 다 해서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이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그죠? 지금, 그 네, 조직이 그렇죠. 다 이걸 다 알아야 네, 되는. 지금은 네. 아예 클라우드 어드민이라는 네. 조직이 따로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예전은 서버군, 스토리지군, 그렇죠. 네트워크군 네. 이게 다 따로 됐었는데 지금 이제 클라우드 뭐 시스템, 뭐 클라우드 어드민분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다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걸로 바뀌게 되셨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화가 왜 중요하냐고 되면 제가 작년 초에 모 프로젝트를 할 때 데이터 센터에 80대를 구축을 하러 왔어요. 서버를 80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직원분들이랑 같이 해서 3일이 걸렸어요. 설치를. 기본 하이퍼바이저만 설치했는데 3일이 걸렸는데 그것도 이제 호스트 프로파일을 통해서 이제 배포하는 식으로 쭉쭉쭉쭉 해가지고 처음에 메인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이렇게 하는데 3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전에 일일이 다 CD를 놓고 설치를 했다고 하면 3일 만에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80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담당자분도 이제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다 뭐 얘기를 하고 뭐 영업분들도 막 저희 대단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자랑하긴 했는데 지금은 보통 운영자분들이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 서버 한두 대가 아니세요. 아마 IDC 가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우리 담당이야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죠. 그리고 뭐 아마존이라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이런 쪽으로 가면 IDC에 들어가는 뭐 서버들이 막 엄청납니다. 막 100대, 막 200대씩 들어가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일일이 CD 넣고 다 설치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 쪽 이제 VMware VCF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이제 디자인돼 있어요. 요 팟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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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내는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프라를 찍어내는군요, 그냥.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VMware VCF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관리, 보안 뭐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 있기 때문에 요거 한 세트 가서 인스톨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되게 쉽죠. 왜냐하면 요게 다 규격화돼 있고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담당자분이랑 저희가 설계를 하죠. 이런 건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정책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점검 리스트를 다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HCI, VCN 기반의 장비가 입고 되면 그거에 맞춰서 랙 마운트를 하고 저희가 그것들을 이제 배포를 하고 이제 이게 자동화가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배포한테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설계하고 정책을 그렇죠. 하는데 시간을 쓰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표준화를 만드는데 시간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다 일괄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쫙 쫙쫙 이렇게 찍어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요 관리 도메인, 그러니까 네트워크 관리, 그다음 스토리지 관리, 그다음 전체 인프라를 관리해주는 관리 도메인이 만들어지는 거고 실제로 유저분들이 이제 서비스에 대한 워크 도메인들이 이제 따로 한 파씩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데모 영상을 보시면 한 2분짜리인데 네. 이게 저희가 워크 도메인, 그러니까 관리 도메인을 배포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한번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밑에 하이퍼바이저가 이제 설치가 되는 순서대로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이제 배포할 수 있는 빌더 쪽에 로그인을 해서요. 당연히 올 체크 하시고 이제 라이센스 동의를 누르면 다음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를 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이제 VLAN 정보는 뭐 데이터 스토리지 정책은 어떻게, 뭐, 호스트네임은 뭐, 뭐, NTP 서버는 뭐,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컨피그레이션 파일들을 다 만들어서 제가 저 이 파일들을 베리파이 하는 거죠. 체크했는데 이상이 없어. 저 석세스가 한 번에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당연히 다 수정을 합니다, 저희가. 아, 그렇구나. 네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는 이미지를 저희가 이제 배포를 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네. 하나씩, 하나씩 이제 서버 배포하고 스토리지 가상화 모듈 배포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저기 보시는 것처럼 네. 하나씩 이제 석세스가 돼요. 물론 저 중간에도 에러가 떨어지긴 합니다. 뭐 조건이 안 맞고 물리적으로 포트가 어네이블이 돼 있다든지 이러면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에러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맞춰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포가 돼요. 그럼 나중에 저 맨 위에 보면 이제 저희 SDDC 매니저라는 주소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다 네. 이제 다 석세스풀이 떨어졌죠. 그럼 저희 이제 저 주소로 나오네. 네네 SDDC 매니저 이 인프라를 관리해주는 매니저로 로그인을 하시면 따란
워크 저희 이제 관리 도메인이 끝난 거예요. 아시. 아. 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자분이나 이제 관리자분들이 써야 될 이제 서비스에 될 도메인 부분들을 배포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왜냐면 인프라를 규격을 표준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찍어내는 식으로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책 설정이라든지 설계할 때 저걸 잘 하려면 일단 고기 요소에 대한 컨셉에 대한 이해도가 네. 확실히 있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거를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보통 고객분들 얘기하면 이제 아 니네 잘하니까 니네가 좀 해줘. 이건 절대 저희가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왜냐하면 어떤 컨셉으로 가져갈 건지는 모토는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DB 때문에 데이터 솔루션 복제를 통해서 우리는 무조건 세벌 가져가는 게 FM 정책이다. 프라이트 1이다. 오케이. 그럼 스토리지 용량이 더 커지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컨셉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니지먼트 워크로드를 이제 도메인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는 각각의 이제 유저분들이나 관리자분들이 쓰셔야 될 지금 보시면 도메인 지금 3개가 있는데 뭐 윈도우 쪽 쓰셔야 될 거 또는 호라이즌에서 데스크탑 가상화 쓰실 거 또는 모던 앱이라 제가 좀 이따 또 설명을 할 건데 그런 식의 쓰실 수 있는 파트를 만들어내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확장을 하신다든지 할 때는 이런 도메인별로 서버들을 만들어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 그럼 최소 뭐 몇 개로 서버를 만들어셔야 될까요? 막 이런 질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따 나오실 거 할 텐데 저희는 보통 뭐 네 개의 호스트를 기본으로 레코멘드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요 네 개의 서버를 하나로 묶어서 여기 있는 서버는 이제 쓰는 리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시고 쓰시는 게 프로덕을 오시거나 티어 중요한 서비스를 쓰실 때 권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모 벤더분이 그러죠. 우린 두 개, 뭐 세 개 호스트 되는데 이거는 이제 논의 얘기인 거고요. 네, 그렇죠. 네. 당연히 논의 얘기인 거고 워크로드에 쓰실 수 있는 크리티컬한 업무군들은 최소 4개 노드로 가져가시는 거를 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장도 쉽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크게 세 가지 예를 이제 컨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 1번은 그냥 저희가 노멀하게 그냥 센터 내에다가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치를 해가지고 확장이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예전에 어떤 컨셉으로 얘기를 들었냐면 저기는 이제 보통 데이터 센터 두 개를 묶어서 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러면 이제 광대역을 써야 되는 비용들이 문제니까 층간을 많이 하세요. 층간이나 렉간. 렉간 이중화를 이쪽 서버랑 이쪽 서버를 저희가 이제 묶는 거죠. 그럼 여기서 1번 렉에서 운영했던 서비스들이라든지 VM이 문제가 됐을 때 2번 렉으로 자동으로 고가용성을 쓰실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컨셉을 저희가 얘기를 해드리고 고객분들도 이 컨셉을 많이 쓰시기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원격에서도 이제 VCF를 통해서 도메인들을 추가로 해서 배포를 한다든지 당연히 이제 저런 얘기를 하면 그럼 다 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당연히 저거에 대한 방화벽이라든지 필요한 절차들은 당연히 그쪽 로컬에 필요한 리소스들은 당연히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확장 방식들을 통해서 쉽게 운영자분들은 확장을 하고 규격하고 증설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건 이제 국내 사례는 아니긴 한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데이터 센터가 있고 저쪽 뉴욕에도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그럼 양쪽에서 따로따로 관리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제 높으신 분들은 이제 하나면에 다 보시는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셔서 이것들을 이제 센터별을 다 광대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묶어서 일렬로 다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다 묶은 게 페더레이션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 관리하시고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글로벌 회사가 우리 뭐 아프리카에도 있어 없어? 뭐 그럼 저기도 센터를 만들자.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모트로 배포하고 물론 장비나 이런 것들은 다 입고를 해서 리모트로 배포해서 이런 식으로 묶어서 아프리카 데이터 센터, 뭐 유럽 데이터 센터 이런 식으로도 관리나 감독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네,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화. 왜 자동화가 중요한지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도 각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개별 솔루션들을 하나의 머지를 해서 통합한 게 VCF인데 요거에 맞는 패치라든지 뭐 올 초에 그 로그 이슈 뭐 보안 이슈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개별된 패치들이 나와요. 그럼 예전에 다 개별로 썼다고 하시면 저거를 일일이 다 계획 휴지를 하시고 패치를 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일렬로 다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운영 담당자분들은 쉽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버튼 클릭으로 하나 해서 바로 막 패치가 이거나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겠죠. 당연히 이런 패치들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 뭐가 문제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클러스터에 적용을 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계획 휴지를 잡고 업무군에
형평성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또 이제 질문이 날 텐데, 아, 인터넷 안 되면 저 패치 못 받는 건가요? 인터넷 되지, 패치 못, 네. 물론 관리 노드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되면 이제 보안의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저 패치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다 나중에 따로 다운받아서 시스템에 업로드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화가 되어 있는 거죠. VMware 같은 경우에는 이제 HP나 Dell 뭐 이런 큰 하드웨어 밴더랑 이제 코옥이 돼 있어요. 그분들이 그 밴더들이 만든 이제 인티그레이돼 있는 VMware 솔루션이 돼 있는 HCI 제품들도 있고, 그런 밴더들이 제공하는 펌웨어라든지 바이오스,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 뭐 드라이버들, 카드들의 드라이버들, 이것도 저희 매니저를 통해서 일렬로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부분도 이제는 생겼습니다. 보통 저희가 그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게 되면 우선되는 게 하드웨어 펌웨어 작업이 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이 올라가는 작업들이 같이 병행했거든요. 이제는 운영 담당자분들이 저런 것들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계획 휴지를 잡고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아까 피디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운영자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규격화되고 이렇게 때문에 자동화로 많이 바뀌게 될 수 있는 저런 부분들, 저런 기능들을 통해서 규격화되고 자동화될 수 있는 부분들로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라든지 유저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자동화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 클라우드 자동화 서비스, 셀프 서비스라 저는 서비스 카탈로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어떤 템플릿, 윈도우라든지 리눅스 서버의 CPU 메모리는 얼마, 리소스는 얼마, 여기 어플리케이션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템플릿을 내가 한 달 동안 쓰겠다고 요청이 되면 얘는 방화벽 정책 티어 1, 2, 3에 따라서 이렇게 배포가 돼요. 그러면 사용자는 그거를 개발 때 쓰시거나 또는 사용해 쓰시고 한 달 뒤에 다시 리소스가 환원되는 이런 식으로 자동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로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것들을 표준화 만드는 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디플로이, 배포는 저런 식으로 네.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요즘 같을 때 저렇게 자동화 안 하면 사람이 하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실수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중간에 누락되는 것도 있고요. 나는 윈도우를 요청했는데 왜 리눅스가 오고, 뭐 난 CPU 4개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런 식의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화, 뭐 모더나이즈 앱, 뭐 이런 식의 명칭을 많이 쓰는데요. 아마 검색해 보시면은 모더나이즈 앱, 현대화는 이제 기존에 있던 1티어, 2티어, 뭐 티어 뭐 이런 게 아니라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에서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서비스들을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AI라든지 GPU 또는 가장 요새 핫한 이제 컨테이너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서 쓰실 거냐 이런 부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으세요. 하드웨어 부분들도 여러 가지 밴드들도 섞어서 쓸 수도 있고, 또는 DB들도 여러 개도 섞어서 쓰실 수가 있고, 네트워크는 뭐 1티어, 2티어, 뭐 우리는 테스트하려면 컨테이너도 필요한데 왜 지급이 안 돼? 여긴 또 머신러닝 AI 해서 뭐 우리 이런 사업을 할 거야? 이런 요구들이 많은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프라 자원은 한정적이거든요. 그럼 인프라 담당자분들은 그런 요구사항이 올 때마다 이걸 일일이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으세요. 하지만 표준화되어 있는 인프라에 어플리케이션이 다 가상화되어 있고 저희 VMware VCF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규격화해서 다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새 개발자분들에 대한 그런 니즈들이 많아요. 특히나 컨테이너에 대한 그런 니즈들이 많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자분들은 쓰실 수 있는 리소스들은 한정되어 있죠. 하지만 어떤 서비스라든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개발자분들은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져.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로 이해 상충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내가지만 저는 개발자분들이 요청하는 서비스들을 맞는 그런 성향화 할 수 있고 배포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요구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기존의 개발자분들은 아 우리는 뭐 윈도우에 뭐 자바하고 요것만 있으면 돼 라고 하시면 쉽게 VM을 배포해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나중에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걸 쓰면 그럼 컨테이너를 내가 테스트하니까 따로 인프라를 줘. 그럼 거기엔 따로 보안을 해야 되고 데이터 영역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떤 인프라 담당자라든지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테스트하고 우리가 빨리 상용화해서 서비스를 하자. 민첩하게 해야 되는데 왜 안 돼?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이런 이해상충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요 그림을 보시면 간단해요. 밑에는 똑같습니다.
VMware에서 제공하는 서버 스토리지 이런 가상화 솔루션들이 올라가고, 한쪽은 기존의 워크그룹에서 썼던 기존의 VMware, 윈도우 뭐 이런 것을 썼고, 한쪽은 이런 컨테이너를 쓸 수 있는 팟을 또 만들어서 같은 화면 내에 인프라 담당자분들은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 이게 별개로 따로 나눠져서 있다고 하면 인프라 담당자는 여기 로그인해서 뭐라고 저기 로그인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자분도 이쪽에 가서 기존에 했던 것들은 이쪽에서 하셔야 되고, 또 컨테이너라면 또 이쪽에 하셔야 되고,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들, 리소스가 낭비가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요 화면이 실제로 저희 VCF에서 이제 쿠버네티스를 올렸을 때 쓰시는 이제 UI 화면인데요. 인프라 담당자분은 이제 개발자분한테 권한만 주시면 돼요. 리소스에 관한. 너가 개발할 수 있는 거 줄 테니 네가 로그인해서 배포하고 마음대로 해. 근데 거기서 쓰실 수 있는 리소스도 있지만 VMware랑 인티그레이, 그러니까 호환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VMware에서 쓰시던 고가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화면 내에서 관리도 가능하고 쉽게, 보다 쉽게 적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리소스를 낭비해서 인프라를 또 하나 만들어서 가져가는 것보단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관리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온프라미스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어느 부분들 이제 고객분들이 다 기본으로 다 알고 계세요. 다 쓰고 계시고, 야, 우리는 전제 조건이 뭐 X86은 무조건 여기다 올려서 쓸 거야, 이런 룰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또는 퍼블릭은 퍼블릭에서 제공하는 룰에 따라서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요거를 같이 쓰시려고 하니까 계속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멀티클라우드에서 뭐 규격은 따로 가지고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VMware를 쓰고 있던 고객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VMware에서 VCF로 온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애저, 마이크로소프트에 쓰시든 그쪽에는 VMware 쓰실 수 있는 고객분들을 위해 특별한 존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는 VMware VCF를 통해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온사이트에서 쓰셨던 그런 VMware 제품이랑 이질감이 없으세요. 똑같은 메뉴, 똑같은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묶어서 연계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온프라미스의 기준에 보시면 저런 벤더들이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 HCI 제품들을 연계해서 같이 소프트웨어를 묶어서 파입시기도 하시고, 따로 하드웨어만 제공해서 하시기도 있고요.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핫한 부분들이 이제 아마존에서 VMware 클라우드는 AWS에서 AWS를 쓰시는 자기네 네트워크 규격 위에 VMware를 쓸 수 있게 존 하나를 만들어놨어요. 여기다가 VCF가 배포가 돼서 VMware를 쓸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네트워크는 VCF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마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에 나가는 이런 식의 연계점을 만들어 놓고, 요거를 온프라미스의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랑 연계해서 쓰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도 그냥 단순히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단순한 그 가상화를 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이 맞춰져서 쓰는 VMware 쪽에서 연계해서 쓰시는 것들로 이제는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예전에 이런 것들도 많았어요. 나 뭐 기존에 물리적으로 썼던 것들을 이제 가상화로 올렸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해서 P2V를 많이 하셨어요. 피지컬 투 버츄얼로 해서. 그럼 이제 데이터 센터 기존에 쓰던 가상화들을 내가 VCF를 도입했는데 이것도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잖냐? 네, 할 수 있어요. 뭐 하나씩 끄고 또는 백업 받아서 리스토어 하실 수도 있지만, 어느 세월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HCX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가 마이그레이션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더 나가면 최종적으로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VMware 존을 쓰는 거기서 왔다 갔다 온프라미스까지.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아까 피디님 얘기하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엮어서 쓰실 수 있는, 퍼블릭에서 쓰다가 리소스에서 다시 내리고 온사이트에서 쓰시다가 다시 이거는 퍼블릭을 써도 돼. 자유롭게 운영하실 수 있는 최종적인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렇게 되면 뭐 대학 같은 데서 뭐 수강 등록할 때만 딱 퍼블릭 쓰고 어떤 데는 온프렘 넘기 이렇게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연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뭐 벤더사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감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저게 결국 이제 비용이 결국 절감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퍼블릭 클라우드 얼마나 되겠어, 보안에 약해서 뭐 안 되겠지 했는데, 지금은
뭐 얘기해 보시면 나쁘지 않아 다 쓰고 계시고 이미 프라이빗은 다 쓰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는 이 두 개가 엮어져서 가는 클라우드의 최종 그림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가는 거고요. 저희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나 또는 클라우드를 얘기를 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프라가 규격화 표준화되어 있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표준화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규격화를 통해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 3티어의 뭐 서버, 스토리지, 뭐 네트워크, 뭐 카드 뭐 이런 걸 다 사는 것보단 HCI로 되어 있는 한 모델에 다 들어있는 걸로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시고 그 다음 퍼블릭 클라우드와 같이 연계해서 혼용해서 쓰실 수 있는 유연하게 쓰시고 확장도 쉽게 퍼블릭 클라우드의 그 아마존에 있는 VCF 같은 경우에는 온프라미스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거기는 하드웨어 제약이 없기 때문에 비용 지불하고 호스트를 그냥 추가하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온사이트에서는 장비가 입고될 때까지 내가 기다려서 인프라를 아껴서 써왔다가 입고되면 구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지만 퍼블릭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음 달 비용 차지할 거 예산 생각하고 충선하시면 되세요. 거기다가 썼다가 다시 내리시고 삭제하고 코스트를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유연하게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VM의 VCF를 기반으로 하신다면 온프라미스의 프라이빗, 그 다음에 퍼블릭에서 쓰실 수 있는 각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VM의 요점을 통해서 유연하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보다 쉽게 가실 수가 있다고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좀 이따 설문조사 할 거니까 설문에 여러분들 필요한 자료나 또 뭐 상담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항목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윤성호님, VCF는 별도로 쿠버니티스 설치가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VCF가 클러스터와 파드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 로드 밸런싱 기능까지 제공이 가능한지요? 아, 네. 그게 당연히 제공 이제 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근데 이게 같이 묶어져서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 기존에 쓰셨던 클러스터는 이제 VM의 HA나 뭐 이런 것들을 쓰시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쿠버네티스가 쓰는 컨테이너가 쓰는 새로운 클러스터가 하나 더 묶여져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쓰는 클러스터를 거기서 파드를 올려서 이제 만들어서 VM들을 제공하시는 거라 당연히 VCenter에서 여기서 쓰는 리소스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를 하고요. 로드 밸런싱 기능을 쓰시려면 특별한 이제 L4라든지 이런 기능을 쓰실 거니까 이런 것들은 추가로 또 다른 이제 옵셔널한 네트워크 기능들을 통해서 L4 기능처럼 로드 밸런싱을 쓰실 수가 있으세요. 김현진님, 네. 통합 관리가 업무 효율성 면에서 좋지만 한편으로는 개발자와 인프라 담당자 간의 업무 이질감으로 권한 부여 등에 있어서 통합 관리가 어려운데 이러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아, 저거는 진짜 정책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질문. 본질적인. 네, 네. 저거는 이제 속칭이 싸우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이건 안 해주냐, 뭐 이런 네네. 식의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정책과 룰, 디바이스 룰에 따라서 틀리는 거죠. 인프라 네. 담당자가 또는 개발자분이 네. 어디까지 내 룰을 가져가고 이런 권한을 줄 거냐라는 걸 협의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보통 개발자분들이 쓰신다고 하면 리소스에 대한 룰을 되게 많이 요구를 하세요. 왜냐하면 부하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 니즈들이 많은데 인프라 담당자분들은 그 리소스를 다 줘버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리소스는 한정적이니까 개발자분들이 다 가져가시면 나머지에서 서비스 올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제한을 두셔야 되는 거죠. 네네. 그거 말고는 언제든지 쓰실 수 있게 관리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룰로 나누실 수밖에 없으세요. 윤선님, VM의 클라우드 VCF 위드 탄주를 사용하면 개발자에게 이점은 CI/CD 환경이 구축이 쉽다는 것인지요? 아, 네, 어렵습니다. 저 CI/CD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뭐 젠키스를 통해서 배포라든지 패키징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당연히 그 저희 VCF를 통해서 들어가는 탄주 이제 솔루션을 통해서 써야 되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젠키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쓰실 수가 있으세요. 하지만 그 부분들은 인프라 담당자가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버짓이 벗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요 팟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리소스나 이런 부분들을 주시게 되면 개발자분들이 그런 앱 배포라든지 또는 리피키징 이런 부분들은 개발자 영역에서 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프라 담당자가 할 수 있는 롤이랑 개발자분이 할 수 있는 롤이랑 이런 부분들은 다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네네. 자, 그다음에 문종님, VCF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참고할 만한 뭐 유익한 뭐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뭐 이런 거 네, 있으면 저희 네. 회사 사이트 구몬에 들어오셔도 들어오셔도 되고요. 구웨메어.com에 가 보면 거기에 안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 거기 네. 이제 데모 영상도 보실 수가 있고요. 간단한 다큐멘터 파일들도 있으시고요. 핸즈온 랩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구웨메어 그러니까 사이트에 네네 물론 코리아? 네, 영어예요, 한글이에요. 아, 한글로 제공하고 한글이요? 네네. 네네. 거기에 가입하셔서 네. 이제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여러분. 네. 주창원님이 네. 부에메어 VCF의 현재 동향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 네. 일단 부에메어 입장에서는 부에메어 VCF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만들어진 플랫폼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앞으로는 이제 추세나 대세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근데 이제 비용적인 것들을 따지다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기본 뭐 네노드에 뭐 해서 소규모 그룹에 들어가기는 좀 애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VMware VCF에 아까 얘기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관리 모듈까지 이런 식의 다 솔루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 네. 하이엔드급 플랫폼 모델이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는 조금 뭐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중간에 하나를 빼고 내가 클라우드라든지 이렇게 가실 수가 있다는 건 어려운 부분인 거죠. 네네. 자, 다음에 송대성님께서 VM의 환경에서 스토리지 공간 권장 사용량을 70% 권장하는지요. 혹시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인지요? 보통 저희가 가상화 얘기할 때 저런 얘기 많이 하세요. 가상화 이제 파티션 기능 생각하셔가지고 리소스를 그냥 다 M으로 나눠가지고 쓰신다고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되시면 안 되고요. 저희 그냥 VMware vSphere를 설치하시게 되면 아마 80%부터 얼럿이 떠요. 노란색으로 경고 메시지가 뜨기 네.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얘기는 왜냐하면 메모리 스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쉐어드 스토리지, 통합 스토리지로 다 만들어지고요. VM들은 다 데이터 영역이 되는 부분들이 다 스토리지 공간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FC 환경에서 이제 스토리지를 쓰실 때 얘기인 거고요. 기본은 이제 80%고 이게 스토리지 가상화, HCI로 가시게 되면 정말로 80%를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면 가상머신이 거기다가 크래시가 나서 백업하게 되면 부어야 될, 내가 리스토어해야 될 공간도 없으시고요. HCI 환경에서는 로컬 디스크를 내가 소프트웨어로 묶어서 FC 환경처럼 쓰는 환경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각각의 호스트에 있는 로컬 디스크를 리밸런싱하는 기능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몰게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지 않게 해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4개의 호스트를 내가 로컬 디스크가 묶이기 때문에 각각 20%, 20% 이런 식으로 얘가 리밸런싱 기능을 하려고 하는데 저게 80% 정도가 사용량이 되면 얘가 이제 강제로 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IO도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80% 여유 공간을 가져가 달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통합 스토리지를 쓰시거나 가상화를 쓰시면 레코멘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금융 IT에서 또 개별적인 답글도 달아주고 있으니까 개별적인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호연님, VMware의 밸리데이트 디자인은 샘플로 제공하는 컨피규 파일을 별도로 제공하는지요? 아니면 컨피규 파일을 일일이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요? 네, 아까 그 데모 영상 보신 거 보면 엑셀 파일이 하나가 있잖아요. 네, 엑셀 파일에 기본적으로 빌더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고 거기를 이렇게 다 빈칸을 채우게 돼 있는 양식으로 돼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스터 네임은 뭐, 호스트 네임은 뭐, NTP 서버의 IP는 뭐, VN 정보는 뭐 이렇게 넣게 돼 있는 거라 그게 규격화되어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서 저희가 설계할 때 이 내용을 갖고 고객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그걸 업로드해서 베리파이 하는 거죠. 김현진님은 요새 ESG 경영이 트렌드인데 혹시 VCF하고 뭐 ESG하고 지속가능 경영이나 뭐 가능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 뭐 보통 가상화하시면 뭐 그린 IT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뭐 해외는 그런 경우도 있으시대요. 뭐 센터를 지을 때 우리가 그린 IT를 통해서 우리가 가상화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 그럼 탄소 중립 뭐 쓰네? 그럼 세금 혜택 뭐 이런 이런 식의 베니핏을 많이 준대요. 그러면 이제 센터를 지을 때 어느 포션을 이제 가상화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쪽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죠. 지금 보면 아마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가 지금 현재 대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탄소 때문에 뭐 전기 자동차를 쓰면 이제 유럽이나 이런 EU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베니핏 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기업체 분들도 세금이라든지 또는 항공항스 비용, 센터 비용을 줄이시려면 저런 부분들 가상화라든지 뭐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빼고는 생각을 하실 수가 없게 되는 이제 현상에 이제 오게 되신 거죠. 네.
자, 한지훈님께서요. 온프레미스 서버하고 VM 등을 하나의 뷰에서 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서버실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장비들과 가상화 또는 클라우드로 운영되고 있는 인스턴스들을 통합된 관리욕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질문이 모니터링 뭐 가능하냐 뭐 네. 요거랑 통합하는 네네. 뭐요 얘기이신 것 같은데, 일단 하나의 뷰에 이제 되게 예쁘게 원하시는 이제 여기서 문제. 내가 어떤 원하는 방향이 있냐는 거죠. 뭐 이제 트리 구조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뭐 대시보드 형태로 갈 거냐. 요거는 그다 인프라 담당자나 뭐 사업 담당자 뭐 입맛에 맞게 바꾸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별개로 네. 얘기해야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인프라에 관련된 보여주는 이런 리소스라든지 자원 관리는 이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클라우드라든지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요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규격화라든지 표준화를 어떤 식으로 하셔서 통합을 하실 건지가 관건이라는 거죠. 안 되는 애들은 이제 안 업무군에 못 올린 이런 가상화에 안 되는 부분들은 일단 논외로 빠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단순히 가상화로 가는 걸 컨설팅하면 대상 서버를 이제 또는 서비스 군들을 이제 리스트업을 해달라고 해요. 네. 그럼 예전에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 걸렸던 게 뭐냐면 물리 서버의 USB 포트에 인증을 받는 게 있었어요. 어떤 서비스가 스타트가 되면 얘가 이 USB에 인증을 받고 서비스가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1월에를 가상화로 옮겼더니 이 인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당장 서비스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규격 외에 물론 그때는 담당자분이 이제 그 본사 쪽에 얘기해서 그 인증 파일을 USB가 아니라 이제 이미지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상 머신 안에다가 이제 임포트를 해놓고 하니까 이제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몰랐던 거죠. 이게 왜안 되는지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규격화 표준화가 돼 있으면 가상화로 만들고 퍼블릭으로도 갈수 있고, 아마 퍼블릭 쪽에 AWS나 애저나 뭐 구글 쪽에 가시면 처음에 컨설팅 받을 때 무슨 서비스를 할 건지 물어봐요. 그다음에 이제 제약된 사항들을 미리 알려주실 겁니다. 이거 안 되고요, 이거 안 되고요,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그런 게 빠진 규격화된, 이제 그쪽 당연히 걔네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규격화된 표준화되어 있는 모델에 한해서만 서비스라든지 업무를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김지열님, VCF를 이용해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각 클라우드 간의 서비스 및 리소스의 공유가 가능한지요? 네, 일단은 VCF는 멀티 클라우드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거고요. VMware 기반이 있으니까 VMware에서 쓰시는 환경에 이제 하이브리드를 묶을 수 있는 환경인 거고요. 당연히 틀립니다. 왜냐면 온프라미스에 쓰실 수 있는 리소스를 내가 퍼블릭에서 땡겨서 쓸 수가 없죠. 똑같이 퍼블릭에서 쓰는 리소스를 내가 땡겨서 쓰실 수가 없어요. 개별로 돼 있는 데이터 센터처럼 보는 거고요. 리소스나 이런 것들은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쓰는 서비스를 내가 퍼블릭으로 올리는, 마이그레이션 하는, 이런 식의 기능을 쓰시는 거지, 여기 걸 가져다가 쓴다라는 개념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양정수님, 아, 네, 그쵸. 자동화가 중요한데 네. 소기업의 인프라와 현업자의 부족을 어떻게 VM가 맞춤형에 표준화해서 도와줄 수가 있는지요? 네, 저희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가이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객분들에게 얘기했을 때 고객분의 그런 서비스 레벨까지 저희가 알 수가 없고, 고객분들이 그거를, 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니네가 잘하니까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저희도가 만들 수 있는 에버리지 범위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범위를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레퍼런스라든지 이런 사이트의 경험을 토대로 여기선 요런 거, 여기서 이 서비스는 이렇게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라고 가이드를 해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담당자분들의 자기네가 갖고 있는 자기네 인프라에서는 이게 안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역으로 우리는 이런 인프라에서 이런 표준화를 갈것 같은데 이게 괜찮겠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역으로 서로 이렇게 맞춰서 표준화를 만드실 수밖에 없는 거죠. 또는 글로벌 환경에서 표준화가 되어 있는 모델을 국내사로 했더니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 당연한 거죠. 근데 반대로 국내에서 했던 표준화된 모델을 국외로 갔더니 거기도도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준화를 만드는 모델은 솔직히 인프라 담당자분이 제일 잘 알고 계세요. 자기네가 하고 있는 인프라고 자기네가 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제 물론 협업해고 이런 부분들을 아까 권한이나 이런 정책적으로 풀어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풀게 되면 실질적으로 쉽게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종호님, 온프리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할 때 VCF 솔루션을 통해서 소요 기간과 비용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을까요?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할 때각 퍼블릭 클라우드사에 따른 제한과
제약과 중요 고려사항은 무엇이며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네, 일단 소요 기간이랑 비용은 아까 저희 피디님이 얘기한 것처럼 설계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냐, 일단 퍼블릭 클라우드를 할 때 문제인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아마 모든 IT 하시는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하드웨어 장비 입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딜리버리 일정 납기가 만들기, 그러니까 그 일정을 조율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거고요. 하드웨어와 입고가 되고 나서 저희가 배포하는데 원데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계 부분들을 굉장히 치밀하게 맞춰가고 트러블시팅을 하고 조율을 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약할 수 있는 건 각각의 애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다 틀립니다. 네. 누구는 뭐 여기서 더 뭐 AWS로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공하는 뭐 EC2라든지 S3에 관련된 네트워크 비용들은 무료, 뭐 이런 식으로 제공하는 부분들이 틀려요, 제약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비스 프로바이더랑 얘기를 하셔서 풀어서 나가실 수밖에 없고요. 뭐 각각의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VMware를 쓰신다면 여기서 쓰실 수 있는 건 다 VCF이기 때문에 여기서 쓰시는 것들은 크게 로컬에 쓰시는 VCF랑 크게 차이점이 없습니다. 네. 윤서님, VCF 위드 탄주로 네임스페이스 할당량 정책을 사용해서 클러스터에서 사용되는 리소스의 총량을 제한한 경우에 총량을 넘을 수가 없는 건죠. 갑작스럽게 늘어난 정상적인 클라우드 숫자에 맞게 정책상 리소스 총량보다 더 많이 할당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지요? 네, 일단 그 탄주 빼고 일반 기존 가상화 영역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뭐 M사의 가상화 솔루션이랑 저희가 이제 BMP나 POC를 할 때 통합 서버의 메모리 스펙보다 넘게 합의된 가상 머신을 부팅할 수 있냐라는 뭐 기능들을 체크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기능을 쓰실 수가 있지만 그렇게 되시면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 워크로드가 많이 몰리게 되면 그쪽에 대한 리소스를 다 분배를 해서 쓰시기 때문에 부하가 된 VM을 통해서 나머지 애들은 다 행업이나 더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탄주 같은 경우에도 네임스페이스 할당량 전책을 넘어서서 리소스 쓰실 수 있다고 간혹 뭐 구글링이나 문서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안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쓰실 수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부분은 당연히 레코멘드가 아닙니다. 당연히 프로덕트 환경을 쓰실 건데 야 어떤 내가 서비스에서 체크바를 클릭을 했는데 느려요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거에 맞는 리소스 산정을 하고요. 제가 예로 AWS, 그러니까 아마존에 저희 VMware를 쓸 수 있는 VCF 존을 쓸 때 설계를 할 때 리소스를 할 수 있는 계산 기법들이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DB 서버는 CPU의 메모리 디스크 얼마 리소스를 쓰고 웨이라든지 와스 서버의 리소스는 얼마나로 쓴다는 계산적으로 넣게 되면 최종 CPU의 얼마, 호스트 몇 대라든지 이런 식의 산술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소스 사이징을 한다든지 산정을 해서 호스트를 만들어내갈 수 있는 거죠. 네. 전현주님. 회사에서 여러 가지 사용 때문에 부득이하게 VMware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누타니스 같은 다른 클라우드 시스템을 추가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네, VMware VCF에서 이런 다른 클라우드 시스템도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클라우드 시스템이 병조하는 상황 발생 시에는 누타니스 같은 다른 클라우드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 것이 VMware 입장에서 바람직할 수 있는지요? 네, 저거는 얘기를 드리면 일단은 네, 안 쓰는 게 좋을 겁니다. 네, 그렇죠. 한주님, VMware의 VM 또는 컨테이너를 AWS로, AWS의 EC2를 VMware로 마이그레이션 또는 변환이 가능한지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그레이션 변환은 일단 논외로 얘기를 하고요. 로컬에 있는 거를 마이그레이션 한다고 하면 HCX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저기서 이제 아마 얘기하시는 게 AWS 쓰는 AWS 형태로 만들어 놓은 VM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거는 당연히 VMware 플랫폼이 제공하는 VM 인프라 환경이 그 표준 규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안 되세요. 네네. 하려면 컨버팅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케이. 그게 좀 약간 틀린 거고요. 양정수님, 구축 업데이트 모니터링 유지 관리가 프로젝트 할 때 들어가는 공정에 표준화되지 않은 인프라 구성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VMware VCF의 서비스가 필요한데 네트워크 가상화, 보안, 리소스 등 각각 기업 정책에 만들었을 때 어떻게 담당자가 나눠 쓸 수 있게 되는 건지요? 네, 일단은 저희도 하면 매번 인프라 담당자분이랑 이제 인프라를 꾸몄다가 보안 담당자가 와서 그거 다 안 돼!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협업해서 풀려고 하는데, 특히나 그래서 아까 제가 했듯이 네트워크 부분에 대한 설계 부분들이 이제 네트워크 담당자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린 이렇게 펼칠 거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안을 보안 담당자한테 가져가시면 다 빠꾸 먹어요. 네네. 왜냐면 회사마다 또는 그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에 많은 국정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안 정책들이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보안 담당자의 부분들이 협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 부분은 인프라 담당자에 대한 부분에 협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프라 담당자가 이 전체 리소스를 얼마만큼의 버짓인지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실제 어플리케이션 담당자한테 내가 이만큼의 리소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개발자 분들이 또 역으로 요구하죠. 내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돌릴 때 이만큼의 리소스가 필요해. 근데 인프라 담당자는 얘기하죠. 그거 절반. 이런 식의. 이렇게 제공을 못 해주는 경우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로젝트가 시행이 되면 그 각 파트의 PL 분들이랑 PM 분들이랑 저희 부분, 저희 지원하는 업체 부분들이랑 협의해서 제공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얘기하죠. 리소스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추후에 확장을 한다든지 또는 신규 어플리케이션이 올라온다든지 신규 서비스가 올라올 때 유연하게 쓰실 수가 있으세요. 보통 뭐 30% 에버리지, 뭐 30% 버짓을 더 가져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용하시다 보면 편하시기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또 다른 네네. 노드가 업무가 생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박일규님, VCF 도입할 때 최소 구입 단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네네. 아까 제가 했듯이 뭐 네대. 네. 저희는 레코멘드 네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 상반기에 저희 VCF 4.4 버전이 이제 나왔고 뒤에 마이너 버전인 4.41이 나왔어요. 이제 여기서는 뭐 두 대도 된다라고 네. 하는데 저희가 그 AWS에 있는 저희 VCF를 쓸 수 있는 존에서 해보면 한 대도 올려서 쓰실 수가 있어요. 배포가 돼요. 호스트 한 대로 올렸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온프라미스보다 퍼블릭이 좀 더 그런 부분들은 유연하신 거죠. 네. 한준님, vSphere 프라이빗 가상화 레벨에서 오토 스케일링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클라우드의 전환이 필수적인지요? 특히 vRealize, Orchestrate 등이 필수적인지 권장사항인지 궁금하고요. 기존 가상 환경에서 골든 이미지를 미리 만들어 놓고 트래픽이나 리소스에 대한 트리거를 발생하도록 해서 골든 이미지를 띄우도록 정밀하게 스케줄링 정책을 가져가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아, 저거는 이제 좀 제가 이제 딥하게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오토메이션 자동화하고 어떤 내가 표준 템플릿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리얼라이즈랑 오케스트레이트는 굉장히 가져가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건 당연히 기본인 거고요. 걔네를 통해서 표준 템플릿을 만들고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드민 분이나 서비스 담당자분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필요한 서비스들을 맞춰서 하신 부분들은 코어해서 개발해서 API를 연동하셔야 될 부분들도 있으십니다. 네. 해외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본 데모는 사업 담당자나 인프라 관리자한테 텍스트 문자가 와요. 리소스 이만큼 썼고 이렇게 하니까 너 지금 빨리 필요해. 신규 서비스는 그러니까 웹 서비스 하나를 더 배포해야 될 니즈가 생겨서 트리거가 온 거죠. 그럼 사업 담당자가 또는 인프라 담당자가 내 앱으로 로그인을 해서 승인 버튼을 누르면 웹 서버 하나가 배포가 되는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 같은 뭐 업체나 뭐 프로바이더한테 이렇게 해주라고 하면 그게 안 되고 요 코어 부분들을 연계하는 부분들은 개발이라든지 트리거를 연계하는 또는 API가 연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이게 왜냐면 모듈화돼서 규격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전영진님, 모든 시스템을 컨테이너화하지 못한 경우는 쿠버네티스가 아닌 vSphere, VM도 함께 운영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vCF with 탄주에서 VM 부분까지 모두 통합 관리할 수 있는지요? 네, 저거는 이제 vCF에서도 이제 저희 에디션별로 나눠져 있어서 vCF with 탄주도 있고 그냥 vCF만 쓰실 수 있는 모듈이 이제 에디션별로 나눠져 있고요. 그냥 저희 서버 가상화에서 쓰실 수 있는 것도 vCF with 탄주라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네네. 아까 김명환님께서 또 질문하신 게 네네. vCF with 탄주하고 vSphere with 탄주는 뭐가 다른 건지? vSphere with 탄주는 아까 얘기했듯이 네트워크 가상화, 뭐 스토리지 가상화 이게 없고 그냥 서버 가상화랑 컨테이너를 같이 쓰실 수 있는 모듈인 거고요. vCF는 아까 얘기했듯이 서버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네트워크 모듈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플랫폼 플러스 컨테이너도 같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오케이. 네. 자, 오늘 여기까지 Q&A 하도록 할고요. 자, 오늘 설문 지금 마저 작성해 주면 고맙겠고요. 자, 이사님 오늘 두 분 좀 이름 불러주시겠습니까? 아, 제가 아까 그래서
잽싸게 적었어요. 네, 네. 황호연 씨하고 네. 김현진님 네. 요 두 분. 네. 네. 황호연, 김현진. 네. 김현진, 황호연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마지막 한 말씀 맞추고 갈까요? 네. 아, 네. 뭐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얘기한다고 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시고요. 좀 더 좀 이렇게 쉽고 이렇게 편안한 용어를 쓰려고 했는데 네네. 아, 뭐 항상 하고 나서는 이제 다음번에는 잘 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오늘 이렇게 이사님을 보니까 네. 이사 보니까 이사님은 이렇게 상담하는 것을 더 많이 하도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상담하는 것을 네.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들어주는 거를 쉽게 잘, 네. 상담을 Q&A가 더 쉽게 자연스럽게 또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엔 인프라, AI엔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